비타민 복용에도 때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폴란드의 와르샤바에 가보면은 유태인 수용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 속에서 처형이 되는 참 끔찍한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는 유능한 유태인 의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마다 나치들이 들어와가지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목해서 그냥 그대로 처형을 했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들은 다 가스실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낮 동안에는 노동 현장에 가서 노동을 하다가 마침 그 깨어진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을 해서 그 유리 조각을 몰래 숨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젊고 좀 더 잘생기고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깨끗하게 면도를 이렇게 몰래 몰래 했습니다. 그 덕택에 그 나치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그 얼굴을 보고 건강한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쓸만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그는 나중에 스페인에 돌아가서 유능한 외과 의사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용소 생활이 어떻게 했느냐? 그저 그는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급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의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끔 돼 있어요.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때를 우리는 잘 포착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참 보약도 먹고 또 여러 가지 비타민을 복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약을 먹는 것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비타민이라고 해도 그 때에 따라서 적절한 때에 그 비타민을 섭취해야 우리 몸에 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고 있는 비타민C가 있죠. 비타민C는 그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산이기 때문에 그게 빈속에 그 비타민C를 들게 되면 위가 예민한 분들은 그 위가 상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비타민은 되도록이면은 식후에 빈속에 들지 말고 식후에 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또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그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통 500ml 들고 1000ml짜리 이렇게 하나씩 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몸에 필요한 하루의 비타민 양은 비타민C의 양은 약 70mg 대치리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그 비타민C를 들 때는 감기가 들었다든지 또 면역력이 약해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2000ml까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 비타민 섭취를 한꺼번에 2000ml 이렇게 1000ml 들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번으로 나눠서 먹으면 그 비타민C의 효과가 사실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참 3번으로 나눠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편의상 하루에 한 번만 든다면 그 항산화 효소, 암을 참 예방하고 또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그 효과, 이것을 항산화 효소라 그러죠. 이 활성산소가 그 세포 벽을 파괴하고 이렇게 함으로 또
또 유전자를 파괴하고 하는 그 활성산소를 그 중화시키고 그걸 그 활성산소를 막는 그러한 해악을 막는 것이 비타민 C요, 비타민 E 항산화 효소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세포 대사가 가장 활발한 저녁에 드는 것이 비타민 C를 드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세 번으로 나눠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비타민 B는 사실 그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 비타민 B는 에너지 대사라든지 세포 활성화에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데 특히 그 신경 세포를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타민 C는 운동 전후라든지 되도록이면은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복에 드는 것이 더 흡수도 빠르고 효과적이다. 그래서 비타민 뭐 6도 있고 비타민 12, 12도 있고 여러 가지 비타민이 있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비타민 콤플렉스 B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B는 빈속에 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운동 전후에 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공복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때를 따라서 비타민도 드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또그 외에 그 심폐 기능의 활성화를 높이는 코큐텐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약을 비타민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용성입니다. 지용성은 식후에 바로 드시는 것이 또한 흡수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고 계시는 오메가 3 이러한 그 생선의 지방에서 추출하는 오메가 3가 그뭐 중성 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그러한 효과도 있고 또 심장 세포를 보호하는 그러한 염증을 소멸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그 생선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오메가3도 재생이 활발하는 밤에 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비타민C나 E는 대체적으로 이게 협동 호르몬, 협동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와 E가 같이 먹게 되면은 특히 그 셀레늄이라고 하는 항산화 효소가 굉장히 강한 항산화 효소인데 그 항산화 효소를 더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C는 주로 아침에 든다면 비타민 E는 저녁에 드는 것이 이렇게 따로 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2년 미국의 영양 그 학회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종합 비타민을 복용한 11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그 복용한 결과 암 발생률이 복용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약10% 정도 낮아졌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종합 비타민제를 20년 이상 매일 하나씩 복용할 경우에 복용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심장병과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약 45%나 감소한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비타민을 물론 자연 채소라든지 녹황석 야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연식품에서 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합 비타민 하나씩을 지속적으로 들때 심장과 뇌 질환을 예방하고 또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타민도 복용에 때가 있듯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때가 있다 이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독서의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12세에서 16세까지 약 5년 동안 그때 뇌 용량이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을 잘 담아내는데 그 5년 동안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의 그 독서량이 일생의 삶의 가치관을 자리 잡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12살이 되면은 소위 말하는 슬기구멍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뻥 뚫려 있어서 특별히 총명과 지혜가 마치 죽순이 새로 돋는 것처럼 이렇게 그 지혜가 슬기가 올라간다 그래요. 그만큼 뇌 발달이 엄청나게 발달하는 겁니다. 이것이 16세까지 가장 많이 발달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약 500일 정도 되는 기간이에요.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을 빼게 되면 이때 얼마만큼 좋은 양서를 읽고 또 그것을 잘 해석하는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인생관, 또 공부 습관, 또 공부하는 방법, 이러한 그 슬기가 또 지혜가 또 지식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12세에서 16세가 있는 그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또 좋은 양서를 읽혀주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공부에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운동할 때도 때가 있어요. 운동할 때. 여러분 모든 생체 리듬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도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도 다 때가 있어요. 밤이 되면 졸리고 아침이 되면 깨어나는 것도 그 손과선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따라서 우리가 그 운동을 해야 그 운동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사람은 절대 아침 새벽에 운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혈압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저녁일 것 같지만은 사실 아침에 혈압이 20%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두통이 있다거나 어지럼증이 있다거나 사실 아침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거예요.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 아침 일찍이 또 운동하다가 보면은 저혈당 쇼크가 오기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운동 사고가 갑자기 많이 나는 경우가 사실은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 8시 사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심장 마비에 걸릴 확률이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보다는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에 심장 마비가 제일 많이 온다. 이 골프 운동을 하시는 분들,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고가 심장 마비 사고가 많이 나요. 특별히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분들 아침 새벽에 운동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삼가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뭐 운동도 유산소 운동 여러 가지 있고 또 마라톤 한다고 아침 새벽에 이게 운동하는 것도 삼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먼지가 말해요. 아침에는 이게 밑으로 쫙 가라앉아 있는데 바로 우리의 코 높이에 그 미세먼지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 조깅하고 파워워킹하고 빠른 걸음을 운동하는 것 이거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운동은 오후 2시 이후에 하는 것이 가장 근육이나 또 혈관이나 또 심장이나 뇌에 그러한 그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비타민도 때를 따라 먹어야 되고 공부도 또 독서를 하는 것도 때를 따라 해야 되고 또한 운동하는 것도 우리가 시간을 잘 맞춰서 생체 리듬에 따라서 운동할 때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 라고 성경은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한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출중해도 능력이 있어도 때를 잘못 만나면은 오히려 역적으로 몰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를 잘 타면은 큰 공을 세우고 참 나라에 큰 일을 행하는 공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시간이 우리 삶 속에 있지만은 그 시간을 잘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태어나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뭐 세월이 화살처럼 달린다고 해서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밝은 태양 아래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이라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인생을 잘 참 그 시간을 때를 잘 맞추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따뜻한 태양 아래 머물리면서 좋은 공기와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져 있는 그 인생을 머무르며 아름다운 인생을 꿈을 꾸고 즐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항상 아름다운 태양 아래 빛나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있는 그러한 태평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하여 가지만은 그러나 그 목표가 전혀 다른 곳에 우리가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언제하면 참 금요일 오후에 시간을 내서 맛있는 그러한 대게 요리를 먹고 싶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주소를 입력하고 내비를 따라서 갔지만은 사실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음식점은 없고 그냥 공장만 꽉 들어차 있는 곳이에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내비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주소 입력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온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인생의 때를 잘 포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의 기회가 세 번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딱 세 번이란 말이 아니라 그 세 번이란 숫자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는 숫자예요. 이것은 바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잘 포착하라는 그러한 격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 때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가나안 혼인잔치 때도 그 어머니가 부탁을 했어요. 참으로 지금 술이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데 지금 어떡하냐.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과 섭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할 때가 있고 또 쉴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면 돌을 모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또 슬피 울 때가 있는 것만 하면은 또한 웃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행하시는 우리 인간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섭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섭리는 사람의 믿음과 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섭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만사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때를 따라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가나안 땅이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40년을 사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그들이 어떻게 참 머무르고 텐트를 쳤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 지파가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약 3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텐트를 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텐트를 걷고 누가 모세가 이제 일어나서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그 성막에 머물러 있다가 공중으로 위로 뜨게 되면은 아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하고 급히 장막을 걷어서 다 구름기둥을 따라서 행진해 나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가운데 그 태양볕 아래 사막에 그늘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늘을 만들어주셨고 또 밤이 되면 차가운 또 사막의 밤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들에게 불기둥이 되어서 마치 그 화로가 큰 화로가 그 백성들의 중심에 있어서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또 길을 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춘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는 반드시 그 기회, 하나님의 때를 잘 포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그 영어 격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돕는 자라는 그 말은 사실 영어 성경을, 영어 그 격언을 잘 번역해 보면은 노력하는 자, 스스로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를 도우신다 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 시편 89편 1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러한 자에게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온 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빈둥거리고 나태하고 목표가 없이 시간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눈에는 기회만 보이지만 어떤 사람의 눈에는 문제만 보인다 라고 말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바라보고 소망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소경 바디메오의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소경 바디 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예요. 그런데 그는 눈이 뜨길, 눈이 뜬다면 내 일생에 소원이 없겠다 항상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을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그 소경 바디메오에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가 어떻게 불렀습니까? 선생님이요, 랍비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냥 막 말립니다. 잠잠하라. 그러나 그는 더 큰 소리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도 그 소리를 듣고 잠깐 머물러서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때 그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재산 목록 1호 담요와 같은 이것이 바로 뭐 잠자는 이불도 될 수 있고 자기 몸을 가리는 것도 될 수 있고 아주 중요한 물품 아닙니까? 이것을 벗어 던져버렸어요.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예수님께 나온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포착해서 일생일대의 기회를 포착해서 놓치지 않았던 바디메오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그는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나 가라고 했지만 그는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방해와 거추장스러운 것을 과감하게 퍼져 던져버리고 주님께 몸을 던진 그 사람의 행동, 그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러한 기회가 올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여러분 잘 포착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그 기회를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 1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은 나를 돕는 자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병들게 합니까? 주님이 나를 내칩니까? 주님이 나를 업신여깁니까?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 살아계신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0장 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다 지시고 물과 피를 쏟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때가 구원의 때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회, 그 때를 여러분 놓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항상 옷을 입으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과거의 내가 변화되어서 체인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트랜스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돼. 이것이 바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옛사람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또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할 줄을 알아야 돼요. 정확한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예. 그 타이밍을 맞추어서 이제는 타이밍만 맞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될 것을 기다려야 돼요. 예. 여러분, 밥을 할 때 정확하게 타임을 맞춰서 또 물을 정확하게 넣고 솥에 넣어서 이제 이 불을 지핍니다. 그런데 그냥 밥이 됐나 안 됐나 그냥 자꾸 열어보면은 이 밥이 썰어버리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도착한 후에는 이제는 뭐예요? 그 때가 온전케 되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예. 여러분, 대기만성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큰 그릇은 나중에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이것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두루 갖출 때까지의 준비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은 크게 되려면은 느슨하게 모든 것을 섭렵한 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도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지만은 바로 쓰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참으로 금식하며 고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아무리 쓸만한 튼튼한 제목도 20년은 공을 들여서 길러야 되는 거. 가지치기를 하고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그 정원사들이 그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하물며 사람은 20여 년 걸리지 않겠어요? 최소한 20여 년 이상 온갖 정성과 또한 사랑과 인내와 교육과 모든 훈육과 양육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인재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은 흙이며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 저희 어머니도 항상 나는 너희들의 걸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걸음이 되지만 너희는 나를 통하여 잘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쓸만한 제목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금 양성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독일 격언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마이스터가 되는 것,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 Kein Meister vom Himmel gefallen 이란 말이 있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마이스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분야이든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기적처럼 하늘에서 그냥 싹 그 능력이 입혀져서 그냥 전문가가
일시에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군대도 말이에요.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피나는 노력과 훈련과 지옥 훈련이 있어야지만 강한 군대가 되고 또한 전투가 일어나야 그때서야 비로소 그 군대가 강한 군대인지 아닌지를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의 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음이라는 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종이 경박하게 주인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먼저 이리저리 움직인다면 그 종이 얼마나 경박한 것이요 종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 때에 따라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환경적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는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가르쳐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주 그 잘못된 길을 갈 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걸 막았다 이게요. 그건 때가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 고집대로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꿈에서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것이 꿈에 보였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또 이렇게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도 안 될 때는 그러한 이적을 통하여도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하여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때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나아갈 길과 그 때를 알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 셈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시간의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철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1분이 60초고 또 1시간이 60분, 하루가 24시간, 1년이 365일.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강건하면 80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50대에 미리 떠나는 자도 있고 또 요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20, 30대에. 이러한 그 크로노스의 시간, 만사의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강건하면 80이라 해요. 그래서 80을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초를 재는 시간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은 아이오노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오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 여러분 과거의 필름으로 그 아날로그 그 필름으로 사진을 찍어서 암실에 가면은 한 몇 달 전에 찍은 사진도 있고 어저께 찍은 사진도 있고 오늘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현상을 하고 쫙 보면은 동일한 시간에 한 달 전과 어제나 이틀 전에 그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시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바로 인간의 시간으로 나타나는 그 시간을 보고 카이로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때다. 하나님의 섭리의 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시간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강건하면 뭐 80까지 살고 요새는 90살, 100살까지도 살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인간 수명이 120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때까지 사는 동안에 과연 우리는 몇 년을 하나님이 계수하실까? 어떤 사람은 1분 1초도 하나님이 계수하는 시간이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서 산 적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적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때의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수하시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참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록하는 것, 계수하는 시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때를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범사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사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만사의 때가 있는데 여러분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어요. 돈을 벌 때가 있으면 돈을 잃을 때도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 때를 잘 포착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도 때를 따라서 운동도 해야 되고 비타민도 섭취해야 되고 약도 먹고 또한 잠도 자야 되고 또한 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때를 따라서 공부도 때를 놓치지 말고 해야 돼요. 나중에 그 때를 놓친 후에 공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12살에서 16살 그 시기에 지나면은 공부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집중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회가 올 때 우리는 소경 바티메오처럼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내 소원을 이루리라.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 그 때를 포착하고 그 때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잘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을 때에 비록 내게 좀 섭섭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질병에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고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함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달리사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주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길 원치 않습니까? 이미 거듭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와 경륜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방주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료자시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각색 질병이 떠나갈 것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시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